안녕하세요, 여러분. 혜원이에요. 제가 요즘 여행을 진짜 많이 다니고 있거든요. 일본을 진짜 거의 몇 개월 동안 다니고 있는데, 정말 한번 하루하루 밖에 나갈 때마다 계속 걸어요. 정말 계속 걷거든요. 하루 종일 걸어요. 그래서 집에 오면 정말 잘 시간도 없이 내가 잠이 들었나 싶을 정도로 그냥 갑자기 딱 기절을 해요. 그래서 몸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몸을 어떻게 관리를 하면 좋을까 싶어서 요즘 사용하고 있는 바디 고주파 기계가 있어요. 사실 저는 이제 샵을 되게 많이 다니는 편인데, 샵에 가서 받는 것도 사실 이제는 좀 힘들더라고요. 왔다 갔다 거리는 것도 너무 힘들고, 내가 언제까지 샵을 다니면서 관리를 받을 수 있을까 매번 생각을 하면서 다니거든요. 받을 땐 좋은데 이거를 집에 가면 또 힘들어지니까 그냥 집에서 홈케어로 언제까지 관리를 할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 싶어서 제가 현재 집에서 하고 있는 바디 홈케어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가져왔어요. 제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바디 제품 같은 경우에는 레비브라고 하는 고주파 바디기기 마사지이고, 이게 슬림하게 만들어주는 바디 라인부터 뭐 붓기나 근육통, 탄력까지 잡아주는 그런 기계라고 해서 저도 현재 사용을 하고 있고, 덕분에 사용을 하면서 얼굴 붓기라 그런 게 많이 없어서 그런지 요즘에는 어딜 나갈 때 사진 찍어도 되게 잘 나오고, 많이 먹는데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살이 안찐것 같은 느낌도 들고, 붓기가 없으니까 실제로 살은 쪘겠지만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바디케어 어떻게 하냐는 질문 많이 받았었을 때이 제품 사용한다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제품 한번 보여드리면서 제가 평상시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들 위주로 사용을 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제가 요즘 사용하고 있는 레비브 고주파 마사지기는 이렇게 꾹 눌러주면 전원이 켜져요. 그리고 지금은 바이브레이터가 켜져 있어서 먼저 꺼볼게요. 이 상태에서 내가 원하는 모드를 선택하려면 이걸 누르시면 되고, 레벨은 이 LED 위쪽에 있는 이 부분이 레벨이거든요. 눌러줄 때마다 하나씩 올라가서 총 3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지금 바이브레이터는 제가 껴놨고, LED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라이트가 레드 빛이에요. 근데 여기서 LED를 한번더 눌러주면 블루로 바뀌고, 그 다음은 꺼져요.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해주시면 되고요. 모드 같은 경우에는 총 6가지 모드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고주파 기계 같은 경우는 매일 15분씩 사용하면서 이 모드에 따라서 원하는 효과가 다르기 때문에 사용하시는 방법이 약간씩 다르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고주파 기능 같은 경우에는 심부열로 지방을 태우는 고주파 기능이 이 레드 라이트로 되어 있고요. 근육을 자극하는 게 여기 EMS 모드라고 보시면 되고요. 체내 온도 상승을 위해서 효과적인 초음파 기능이나 뭐 미세 진동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조절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일단 저는 종아리 같은 경우 지방 연소도 같이 원하고 바디라인 관리도 같이 원하기 때문에 BF 모드와 SP 모드를 동시에 사용을 해볼 건데, BF 모드 한 5분에서 6분 정도, 그리고 SP 모드 5분에서 6분 정도 해서 15분 내외 정도로 사용해 주시면 되거든요. 현재는 BF 모드로 되어 있어요.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이게 약간 열감이 있으면서 진동이 같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부분에 사용을 해주시면 돼요. BF 모드는 RF 고주파라고 하는 것과 CV 초음파, VIB 진동, 이렇게 레드 LED 모드로서 약간 지방을 연소시켜주고 콜라겐 생성을 증가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해요. 그래서 내가 평상시에 좀 여기 다리 알 부분, 이런 부분들 지방 많이 신경 쓰인다 하면 BF 모드 사용해 주시면 되고, 배 같은 경우나 뭐 팔뚝 이런 데도 사용이 가능해요. 그리고 다음은 SP 모드. SP 모드 같은 경우에는 EMS하고 CV, 그리고 VIB, 그리고 블루 LED 모드 이런 식으로 돼서 림프순환을 촉진시켜가지고 피부결 관리하고 근육 수축을 통해서 라인 관리를 도와준다고 해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종아리 같은 데 사용해 주시면 되고, 특히 목이라든지 승모근 같은 데 사용해 주시면 좋아요. SP 모드는 이런 식으로 혈액순환을 촉진시켜주면서 림프순환을 촉진시켜주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여기 승모근 관리하는데 되게 좋아요. 그리고 이게 고주파 열 때문에 열이 발생하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더 매끈하게 마사지가 되는 것 같아요. 제품하고 같이 들어있는 거 중에서 하나가 이 충전기인데요. 이 부분에다가 충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어댑터를 꽂고 사용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 USB 충전선 같은 경우에는 한번 완충을 하면은 4회에서 5회 정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자주 충전하지 않고도 사용해도 되니까 그런 것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충전 중에 이 디스플레이 부분에 배터리 잔량이 뜨기 때문에 완충 여부도 알 수 있고요. 아무래도 이게 바디 고주파 마사지 기계이다 보니까 여기에 사용을 해주실 때 유분기가 조금 있는 바디크림이나 오일을 함께 사용해주시면 훨씬 더 열 전달이 많이 된다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사용을 하기보다는 피부에 크림이라든지 바디로션 같은 거 발라가지고 이 상태로 이렇게 문질러주면 훨씬 좋다는